이태 선생님부터 네. 보시고 마주 보시고. 사랑하는 여보, 이번에 이 세미나 와서 당신하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한 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 앞으로 더 좋은 남편 드릴게. 사랑해. 네, 우리 최성열 참가자님 부부. 할멈, 우리 영원한 곳까지 같이 가요. 진주, 사랑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보석이야. 지홍, 요번에 내가 처음 안아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자주 안아줄게. 여보, 진짜 진짜 사랑해. 유스타트 센터를 통해서 태어난 지 1년 됐습니다. 돌잔치 하러 왔습니다. 사랑해요. 예. 또 빠진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저 102기 정규 세미나에 신혼여행으로 온 부부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부가 이 성경과학 세미나까지 남아서 지금 신혼여행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사모님 어디다? 어디 계세요? 어디 나오세요. 같이 계신 분들 나오시라고 했는데. 자, 우리 신혼부부는 맨 마지막에 하고. 자, 예, 어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빨리 나오세요. 에이,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남편 나가는 것처럼. 예, 나오세요. 예, 예. 나와주시죠. 예, 예, 조명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방금 하시는 거 보셨죠? 예, 하시는 거 보셨죠? 자, 지금까지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남편의 자세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아버님. 고마워. 정말 참 가시밭길 돌짝밭 함께 오니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아, 고마워요. 예, 신혼부부.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신혼부부입니다. 예, 자, 남편이 예. 마주 보고. 여기 신혼이니까 무릎 꿇고. 사랑하는 지연이, 처음부터 가진 열기 끝까지 가지도록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여기는 신혼부부니까. 네. 자, 여기는 신혼부부니까 부인도 답글. 네. 아까 내가 오빠한테 오빠 내가 없는 인생은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가 비참하지. 나도 생각을 해봤지. 오빠 없는 인생은 어떨까. 황량해. 너 끝까지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사랑해. 일어나서 한번 뜨겁게 안아주시고. 자, 아유, 뭐 갑자기 단체 여행 이벤트 사회를 맡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이벤트다시피 자, 이
아, 두 분 포옹하는 사진을 못 찍었대요. 다시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분들이 힘차게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예, 잠깐만요. 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사는 당연히 남편이 부인에게 가진 마음을 하는 거니까 저거고, 또 다른 표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자,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진한 사랑의 표현을, 예, 3초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한 분 한 분 하면 안 되니까 단체로, 예, 단체로 하는데 뭐, 예, 아무튼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진한 표현, 가장 진하면 안 되겠네요. 예, 아무튼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자, 3초 동안 시작하면 시작을 하세요. 아직. 자, 아니 제가 분명히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그랬는데 벌써 드시고 안으시고 그러면 됩니까? 자, 시족. 예. 아니 잠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죠? 자, 시작. 예, 박수. 예. 자, 내려놓으시고 언제까지까지 들고. 자, 여기 나오신 분들 손 잡으시고, 손 다 잡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손 잡으시고, 자, 사랑의 종소리 마음을 합쳐서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그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박수.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물론이지만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나 큰 파도가 닥쳐도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날엔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자, 마음 기쁘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자, 잠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파가 생명이 되기를 이 시간에도 원합니다. 주님, 실제로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두뇌에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로서 우리의 유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명적인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인 그런 신앙, 참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고 싶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영으로, 그 생명 에너지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의 꺼진 유전자들 다시 켜져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참으로 우리가 투병하고 있는 이 질병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아침에 보여드리겠다고 하더니 자, 지난 101기 때 참가하신 참가자분입니다. 폐암으로 오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소윤이, 제가 좋아하는, 저는 소윤, 서연들 좋아하는 거예요. 소윤 씨한테 핸드폰으로 엑스레이를 보내왔습니다. 아, 이게 이제 폐입니다. 폐, 새까만 게 폐예요. 예, 이 새까만 게 이쪽은 오른쪽 폐고 이쪽은 왼쪽 폐입니다. 요거 요 하얀 건 뭐게? 이 폐는 새까맣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새까맣게 보여요. 요거는 심장입니다. 심장.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횡경막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아시겠어요?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암입니다. 폐암 덩어리예요. 이게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그냥 핸드폰으로 보내서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큰 암 덩어리가 여기 있어. 근데 101기 지금이 102기 예. 딱 한 달 지났습니다. 그렇죠? 한 달 지나고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언제 찍었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다시 찍어 보니까 없어져 가고 있죠.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희미하죠, 여기는. 그렇죠? 희미한데 예. 예. 여기는 뭐예요? 아. 예. 예. 이렇게 예.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면 놀라운 이거 다 현대의학적으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황당합니다. 놀랍다는 말은 좀 별로고 황당해요. 뭐 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예. 이게 언제 짤인가? 예. 2008년 6월 2일자네요. 대한암협회 안윤옥 회장의 예. 서구형 질병 대체 이래가지고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예. 그분입니다. 서울의대 없습니다. 이것이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심근경색, 당뇨병 등 서구형 질병에 걸리는 30대 내지 50대 젊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천 년 동안 채식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이 최근 20, 30년 동안 고기 등 지방질 섭취를 급속히 늘리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먹는 습관 바꾸고 금연하면 암 뭐예요? 60%는 예방한다. 이것이 다 과학적으로 이미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뉴스타트를 하는 이상구 박사만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질병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개선하면 된다. 금연하고 먹는 습관만 바꿔도 암 발생률 위험률이 뭐예요? 60% 이상 낮출 수 있다. 자,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인가? 뭐든지 불균형과 뭐예요? 네, 지나침에서 문제가 온다. 아시겠죠? 네, 균형이 깨지고 지나치게 많이.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만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영양 불균형과 칼슘 비타민 부족이 온다. 그래서 뭐 좋은 거라고 특별히 먹지 마시라.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한다. 골고루 먹으면 돼. 골고루 먹으면서 가능한 한 뭐예요? 지방질 섭취를 줄여한다. 야채를 많이 먹고 신선한 재료를 특정 사용하고 어떤 특정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주부가 똑똑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 음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균형이 딱 잡혀 있고 채소와 이런 것이 충분히 있고 지방질이 정확하게 예,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자, 대충 그렇습니다. 미국은 최근 암 사망률과 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바로 그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암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조기 발견이 늘고 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올라가던 암 발생률도 꺾이기 시작했는데 암 발생 자체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고기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하자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 결과다. 대대적인 금연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다. 암은 유전자 때문이다. 팔자소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90% 이상이 암의 90%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이미 다 밝혀졌다. 유전적 요인은 10%가 안 된다. 주로 선천적 요인으로 생기는 소아암은 전체 자.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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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이 선택의 자유, 선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 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박혀있는 그런 그래서 결혼관도 달라요. 우린 결혼한다 그러면요. 여자는 아예 남편 뜻대로 해야 돼 진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면은 아니야. 미국은 결혼할 때 보면은요, 남자는 우리 마누라의 선택을 잘 뭐요, 참고 견뎌야지 그런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안 하는 것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지 뭐요? 못할 것이다 라고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게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선 이거 이렇게 오래 걸려.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의논하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진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니고 들어가라 그래도 뭐예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 그 다음에는 그만 저기 슬라이드를 바꿔야 될 텐데 다음 거 이게 왜 안 바뀌니? 자,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뭐요?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없다면은 너는 그러므로 안 들여보낸다. 이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뭐요? 못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해도 뭐요? 안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은 who formerly had the gospel preached to them did not go in. 이 말은 뭐냐면
들어가지를 뭐요? 않았다. 왜? 네.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지를 뭐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id not go in는 내가 스스로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고치기 힘들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그 우리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서 안 들어간 걸 전부 뭐예요?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가는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전부 하나님 뭐예요? 우리는 막 천국 가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예요? 안 된다, 안 돼. 이런 분으로 자꾸 생각한다 이거죠.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뭐요? 못하리라. 여러분 당연하지 그거. 도둑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뭐요? 받을라 그래도 뭐요? 당연히 못 받게 해야지. 물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Nor robbers will 뭐요? No 그러니까 그 도둑놈이나 술 취한 자들은 will not inherit 뭐요? Will not이 뭐요? 이걸 잡는다. 하늘 나라를 주겠다 그래도 뭐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 지금 굳어 있어, 거꾸로. 이런 도둑은 그거. 당연히 뭐야, 하나님 뭐야. 뭐, 들어오라 그러면 뭐야.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지. 이런 사상. 이것이 참, 이런 사상에 꽉 잡혀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에? 여기는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죠. 이거는 번역을 바로 했어요. 번역을 바로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라 해도 뭐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읽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읽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읽고 있어. 그런데 요 써놓은 대로 보면 뭡니까? 오라 그래도 뭐요?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는 하늘나라 문을 아무리 열어서 들어오라 그래도 뭐예요? 안 들어온다 이거요. 들어올 자가 없다 이거요. 그거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로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막지를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를 모르면?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은 아무리 들어오라고 그래도 뭐예요? 안 들어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은 전혀 선택의 자유를 주장해 본 일이 뭐예요? 없이 전부 말 잘 듣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여튼 뭐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주장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선택의 자유 포기하는 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네. 불순종. 자,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 우리가 이 죄라는 말, 죄라는 말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라는 말, 죄를 죄가 처음에 이 우주의 시작이 됐을 때는 그 죄를 누가 지은 겁니까? 예, 네, 누가 지었어요? 루스벨 천사장이 죄를 지었어. 천사장.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죄를 지었어. 네. 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나? 그때는 누가 유혹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지었어. 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뭐요? 가까운 분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파장을 어떻게 해요? 천사가, 사랑을 천사가 우리 인간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그 천사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 예.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은, 그, 아나운서의 말이 혹은 노래, 가수의 노래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라디오가 다 뭐 했냐 하면은 여과한 겁니다. 원래, 자, 보세요. 소리파라는 게 있죠? 음파. 그래서 소리는 그냥 소리요. 근데 이제 노래라 그러면은, 여러분, 노래라 그러면은 그 소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대.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파가 그 노래를 운반해 줍니다. 그래서 이상구가 소리를 하면, 아, 이게 소리 아니야. 지겨워.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소리파만 가고 있어. 근데 이 상구가 소리에다가 뭐를 실어요? 정보를 실어서 여러분한테 보내요. 그럼 여러분 내에서는 그 정보만 여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뭐예요? 정보, 그 지혜 혹은 사랑, 생명, 이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가가 작곡을 할 때도
그 소리파에다가 뭐를 실어서 보내? 아름다움을 실어서 보내.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음악을 들 때 소리를 듣는다기보다 뭘 들어요? 아름다움을 듣고 있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그 음악이 소리로서 꽉 오는데 거기서 아름다움을 딱 여과해서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뭘로 들리게? 소리로 들리게. 야, 꺼라, 시끄럽다. 아름다움이 안 느껴져. 그래서 제가 들으면 참 아름다움이 들리는데 아름다움에 훈련이 안 된 사람, 파장이 잘 안 맞는 사람은 뭐예요? 소리야. 시끄럽다. 끄라.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에 잘 훈련이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세상에 밖에 막 술 좋아하고 막 고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앉혀놓고 이런 소리 하면 뭐예요? 야, 시끄럽다. 진리가 들리죠. 그 소리에 내가 진리를 실어서 강의를 해도 그게 안 들리고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잡음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기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이거는 참 이거 엄청난 나라예요. 내가 암에 걸리도 어떻게 치료하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만큼 선택의 자유는 내 몸인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허락이 안 돼. 가족회의를 해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내려? 아버지가 결정.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뉴 스타트를 누가 소개해 줬어.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다 보니까 나는 여기 가서 살 것 같아. 근데 가족회의로 그래서 아버지 안 돼 이래버렸어. 항암 치료 받고 갔어. 그러니까 이게요, 나는 이거 치료 받기 싫어. 그런데 아버지가 받으려고 해서 받으면 그거는 효과도 없어요. 이게 효과라는 것이 항암 치료일지라도 효과는 나의 뭐하고 같이 가요. 나의 마음하고 같이 가요. 내가 그 의사를 자꾸 처음에 믿고, 항암치료는 내 몸에 좋다. 이렇게 믿고 받는 거하고 안 믿고 받는 거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안 믿는데, 난 싫어하는데 받으면 부작용이 굉장합니다. 그런 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자유대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암에 걸려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정말 이 압도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러한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탈피하는 거예요. 네, 탈피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무슨 길이요? 좁은 길이요. 네, 좁은 길이요. 왜 좁냐 하면 이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닌데 이 세상이, 세상의 잘못된 관념이 이 길을 뭐예요?
가기 힘들고 좁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걸로 가려면 힘들어. 미쳤나, 지금? 미쳤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볼 때 루스벨이 뭔가 하나님을 옆에서 탁 보니까 뭔가 이래 가지고는 뭐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야. 하나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루스벨의 뜻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어. 그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됩니다. 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탁 옆에서 보니까 이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전적으로 뭐를 줘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랑을, 피조물 사랑을 하되 전혀 조건이 있게 없게 조건이 없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나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말이나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내가 사랑하겠다. 아, 이거는 그렇죠. 그건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조물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조건 없이 무조건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야. 아. 그리고서는 책임도 뭐예요? 다 져. 그러니까 피조물인 루스벨로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이 아닌 사랑, 그런 사랑이 없어. 다른 예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은 전부 어떻게 가다 보면 무슨 뭐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결국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 전체, 이 전 세계적인 사회의 관념이 아닙니까? 네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지. 그러니, 전 세계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정당하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이 세계 전체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부당한 거예요. 이게 죄의 시스템이야. 죄의 시스템이란 건 뭡니까? 뭐예요? 생명이 죄의 시스템은 사망의 시스템이란 말이고 이런 시스템 속에 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국은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뭐예요? 아주 낮은 데서 살다 사니까 이것은 환경은 전부 황폐해질 것이고 이기적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죽을 수밖에 뭐예요?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벨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다가는 큰일 나겠어.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요. 여러분 몸에 암 생길 것도 큰일 난 거 아니요.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큰일이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몸속에 암이 생겼어 지금. 큰일이죠. 그거는 선택의 자유를 준 뭐예요?
결과.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왜?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도 끄떡 없잖아.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딱 해놨는데 선지국 딱 먹는 순간 탁 쓰러져 죽 떨어져. 그러면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뭐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 죽고 나면 한 놈도 다시 먹는 놈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온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겁나네 참으로. 이봐. 아차 하면 뭐예요?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노예가 돼버려. 시킨 대로 해. 차렷 열중치요. 앞으로 가 뒤로. 응? 여러분 사실요. 사실 우리 이 시스템에서 내가 뭐를 만든다, 창조한다. 그러면 뭐 하려고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부려먹으려고 창조합니다. 내가 뭐 기계를 만들어도 내가 뭐예요? 그 사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 만들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만들지 않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들을 만들면은 그 로봇가 우리를 뭐예요? 섬기도록.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님 차원에서부터 우리 인간 로봇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란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뭐요? 섬기기 위하여 만든 거야. 박수. 그렇죠. 섬기기 위하여. 성경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다 하면은 루스벨이 이미 생각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실까 모를까? 알고 있어. 루스벨이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은 이거 뭐 지 마음대로 하도록 선택의 자유 좋고 막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고 막 책임도 뭐예요? 나중에 다 지고 하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 마음대로 죄 짓고 뭐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인간들이 엉망이 뭐요?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전쟁 쳐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예. 아까 누가 물어봅시다. 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나가 사람이 그래 죽였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았을 거 아닌가? 그런 막 처참한 비극이 발생할 것을 뭐예요? 아셨어. 하나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아마 루스벨이 하나님한테 가서 이 일을 제기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이 탁 나타나는데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돼. 했을 때 그 순간에 루스벨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죄는 시작이 됐어. 왜? 그런 사랑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사랑인데 벌써 그런 사랑을 뭐요? 이거 아니야 했을 때는 뭐요? 생명을 거부한 겁니다. 사망이야. 이미 루스벨이 하나님의 사랑 저런 사랑이어서는 안 돼 했을 때는 루스벨의 에너지 레벨은 뭐요? 그렇죠. 그 주파수가 막 팍 떨어져 버려. 자, 그건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렇죠? 루스벨이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왜 루스벨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했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 천사와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뭐요? 줬다는 사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주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는 말은 사실은 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가진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뭐 주고 안 주고는, 이거 뭐 주고 싶어서 주고 뭐 안 주고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는 것은 이건 뭐냐고 하면은, 자, 내가 박광식이를 낳아가지고 또 길러보니까, 아, 이 자식은 참 고집이 세가지고. 하여튼 앞에 앉으면 당하니까. 근데 당해야만 완치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일을 낼 게 뭐요? 분명해. 분명한데, 그럼 내가 단단히 그냥 뭐요? 절대로 일을 못 내도록 미리부터 뭐요? 아예 딱 시킨 대로만 하도록. 그러면 박광식이는 행복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겠어. 그러면 딱 했다 하면 뭐요? 죽어, 이제. 뭐 겁나는 거야. 그러면 사랑한다는 관계, 자유스러운 관계는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이 좋거든. 그래서 그 주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는데, 선택의 자유. 그러면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놈을 선택의 자유를 준 놈은 이게 무슨 일을 쳐가지고 내가 벌금도 물어야 돼. 벌금은 내가 다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놈 또 뭐 감옥에 들어간 놈 꺼내려고 와다다 하고 뭐 변호사. 이게 골치가 아플, 그러면은 그 골치 아프기 싫은 아버지는 선택의 자유를 뭐요? 아닙니다. 골치 아프기 싫어. 자기가 골치 아프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즉 선택의 자유를 이놈한테 안 주는 아버지는 이기적이요, 이타적이요? 완전히 이기적인 아버지야. 진짜 하나님 같은 아버지는 벌써 딱 보니까 일치게 생겨서 어릴 때부터 싹수가 그래. 그래도 어떡해요. 니한테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고 아프거든. 내가 뉴스타트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때 찾아와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래서 박광식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 술 마시고 뭐 하다가 암에 걸려서 와서 드디어, 아,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을 뭐요? 만나서 침례도 받고, 와,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것이 형성되려면은 이런 한쪽에서 희생이 있을 수밖에 뭐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뭐를 걱정하는 거야? 희생이 관계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그런 많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죽으면 막 하나님 사랑 아니야.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우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무엇으로 임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청년들이 18, 19, 20살, 20, 이 파란 어? 젊은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쓸데없이 죽어가도 그 죽기 직전이라도 죽어가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내가 너를 뭐예요? 기다려. 이것은 너의 선택이야. 부디 속지 마라. 나는 누구 뭐를 훔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아차 해가지고 어떤 양민을 쏘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라. 너의 모든 죄는 뭐예요? 내가 책임졌다. 십자가를 봐라. 그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청년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당신 품 안에 안기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 전쟁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교회 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저 뭐예요? 저 바깥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이 더 비참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 호의호식하고 병나서 나이 많아서 그대로 죽는 거. 우리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결국은 생명으로 돌아와서 자기 품 안에 안겨서 어떻게 해요? 영원을 다시 부활해서 영원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아무리 비참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보면은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려고 그 비참한 것을 뭐요? 하나님이 견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참할 때 우리 인간들도 고통스럽지만은 누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참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에 그런 비참한 사태를 막 일으켜가지고 히틀러가 막 유대인을 막 학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놓고 뭐예요? 사단은 질문을 온 세계에 던집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걸 봐라. 하나님 계시냐? 팍! 잃어버립니다. 왜? 사단은 인간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비참한 게 너무 비참하면 하나님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단은 일부러 더 비참하게 만들어. 근데 인간이 불행히도 그걸 뭐예요? 선택을 하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구상에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이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루스벨이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고 할 때는 벌써 루스벨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으로부터 뭐요? 떠난 것이고 즉시 뭐요? 사망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루스벨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까? 자기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보다 낫다라는 사람이 되고 낫다라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좀 뭐요? 모자라는 것 같아. 어떻게 이걸 모르실까? 그것을 교만이라 그런다.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제약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몽땅 다 뭐요? 사망이야. 왜? 몽땅 다 우리가 뭐? 하, 사랑은 그냥 방임하면 안 되지. 항상 뭐요? 부모가 알아서 챙겨야지. 이게 다 누구 주장이요? 사단 주장.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참 귀한 딸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는 남자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그대로 연애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기도해야 마음이 편해져. 아시겠어요? 그거를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내 마음이 절대로 편할 것 같지가 뭐요? 않았는데, 아,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나도 하나님의 그 생명적인 뭐요?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살자. 그래서 딸에게 선택의 자유를 뭐요? 허락하고 나니까 걱정이 막돼 불안해.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이 불안을 해소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걱정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황당한 평화가 온다니까. 이게 이거를 체험해 봐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아침에 하죠. 행하려 뭐요? 하면 기도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불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한 것이 죄다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뭐예요? 주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순종이나 순종이나 불순종을 가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때 그 차원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불순종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불순종하면 혼내줘. 그러니까 나는 순종해. 하는 것이 뭐요? 불순종이 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택의 자유를 내가 뭐요?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 받으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탁 보여주면서 뭐요? 봐라.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모든 너희 죄의 책임을 뭐요? 내가 줬다. 너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선택의 자유 속에서 나를 선택해다오, 부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라 그러면 꼭 이렇게 할 거야. 왜? 안 이러면 뭐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요?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라고 해서 내가 순종했다면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 이건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냥 탁 잘리는 게 뭐예요? 겁이 나서 내가 준 자유를 내가 행사하지를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지. 하나님은 자유를 행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뭐를 주고 가요? 예, 돈을 1,000,000원씩 주고 가. 종세 씨한테.
근데 첫째 종은 장사를 잘 해가지고 뭐예요? 5천만 원을 만들었고 둘째 종은 1억을 만들었어. 근데 이 셋째 종은 천만 원을 은행에도 안 집어넣고 땅을 파가지고 돼요. 다 파묻어 놨어. 아시겠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돼요. 자, 내가 너희한테 준 돈 좀 내놔라. 그랬더니 이 종은 뭐예요? 아, 나는 5천만 원, 천만 원 주신 거 5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아, 나는 천만 원 주신 걸 가지고 1억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땅 타가지고 네, 천만 원 주신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둘째는 가 상을 주고 셋째는 뭐예요? 혼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지, 물론이지. 장사 잘 해가지고 돈 많이 가져온 놈 상 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이상국 같은 놈은 상 많이 줘야지. 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뭐요? 많이 인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일 잘한 놈은 뭐요? 일 하나도 없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놈 뭐요? 왜 소득이 하나도 없는 놈을 벌 줘야 됩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뭐요? 천만 원 주고 천만 원 가져왔는데 왜 벌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우리 이 땅의 시스템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안 준 시스템 속에서 읽으면은 아는 것 같아도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이러면서 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다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요? 5천만 원, 1억, 천만 원 뭐가 달라요? 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선택의 자유와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두 종은 이 주인을 잘 알아. 그리고 돈을 천만 원 주면은 천만 원 뭐 가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이걸 뭐요? 굴러 가지고 돈을 벌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벌은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꽝이다 이 말이에요. 장사를 이 두 종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뭐예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종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장사를 하면 항상 본전 날릴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은 뭐예요? 본전을 날려도 뭐예요?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뭐예요? 이 천만 원을 잘 굴려서 크게 만들어드리자. 이런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과 나의 뭐예요? 선택을 존중하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야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나를 뭐예요? 믿고 장사를 잘 가져간대. 이 종은 어떻게 하는 판이요? 와, 이거 장사 안 될 거. 이거 다 천만 원 줄 때는 이게 안 까먹고 잘 가지고 있나 안 주냐 아니냐 그거를 보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 누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고 또 내가 뭐예요? 유혹을 받아서 또 이게 꺼내서 쓸 가능성도 있으니까 도적도 안 맞고 도적 맞아서 없어졌다면 확 날 거야. 주인이 절대로 나 가만두지 뭐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적 안 맞도록 뭐요? 땅 파서 탁 물 놓고 한 푼도 안 건드려야 돼.
돈을 얼마나 벌, 사실은 이 두 종은 천만 원 자본금 해가지고 백만 원만 남아도 주인이 뭐예요? 괜찮아. 아시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주인과 이 종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주인을 얼마만큼 알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거기다가 초점을 두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이상구가 이제 이상구는 돈을 많이 버는 종일 수도 있어, 그렇죠? 이상구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뭐예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신다. 그걸 아니까 나는 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다리도 해야지. 혹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댕긴다 하면서 무슨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세 번째 종이 된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누구가 더 답답하겠어?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여나 말이야. 착실하게 살라 했었는데 보니까 뭐 행복하지가 않아. 그죠? 빨리 예수님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살려니까 너무너무 뭐요? 답답하고 막 힘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다 이 선택의 자유를 이해 못하면은 이 함정에 다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십자가라는 게 그거 얘기야. 근데 사단의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루스벨의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뭐예요? 없어. 인간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선택의 자유를 주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졌으니까. 왜? 금방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때까지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밖에 뭐요? 없어. 선택의 자유를 주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줘야만 결국은 자기가 인간에게 어떤 분인 줄을 인간이 뭐요? 알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뭐요? 참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배워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이런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하나밖에 뭐예요?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의 나밖에 없느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게 된다. 나밖에도 어떤 하나님이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하나님은 전부 뭐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할 것. 다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할 것 안 하면 안 돼. 벌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규칙만 다를 뿐이지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선택의 자유로서 진짜 꼬집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피조물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조물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결국은 뭐예요?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이 행복하게 이제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이 희생적인 고통과 비참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미 이 고통의 시간을 뭐요? 각오하고 창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각오하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랬을 때부터 이제 그랬을 당시에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사업은 뭐요? 그때 완벽한 종결이 됩니다. 왜? 지금 우리는 아직도 뭐야? 미완성품이야. 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인 줄을 뭐요?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차원에 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뭐요? 나의 선택으로 일치하는 거야. 나의 선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제하는 거는 그거는 반하나님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나가면 뭐요? 뭐 용돈 안 준다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가르치는 거요? 거꾸로. 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믿는, 특히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완전히 뭐요? 너희들 선택에 달려있다. 아빠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압력을 받지 뭐요? 말기 바란다. 전 그렇게 애들한테 다 선언해놓고. 그래서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뭐요? 그래 피곤하면 집에 있어. 하나님도 네 피곤한 줄 아실 거야. 그럴 때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뭐요? 편하지. 너 오늘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줄 거. 내가 교회 안 가도 불안하고 가도 재미없고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힘든데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해보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흉내를 많이 내봤어. 일일이. 그러면 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진짜 선택의 자유를 주는지 안 주는지 뭐예요? 또 시험해 봅니다요. 또 그것까지 각오해야 돼. 그것까지 각오. 그래서 와서 아빠, 우리 큰 딸이 와가지고 우리 큰 딸이 16살 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술 선택했다. 시험해보는 거. 아마 술 먹는다 그러면 아빠가 뭐예요?
안 돼. 술 먹기만 먹으면 뭐예요? 용돈 안 줘. 그 나이에 용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올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봐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선택을 준다는 약속은 결코 내가 그거를 거역하지 않을 것이야. 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는 의로운 아빠다. 왜? 자기 약속을 뭐요?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특히 공의로우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일단 약속하셨으면 뭐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답게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쁜 걸 절대로 못 보니까 다 치우세요. 그거를 의도하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불순종하고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힘든 지경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변치 않는 사랑을 계속 뭐요? 주고 죄가 많을수록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특히 요새 학교에서 이거 실천하다가는 뭐예요? 학교 난장판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죄악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런 거지 그 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준다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게 난장판이 돼. 그럼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럼 저는 우리 애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 결과 뭐예요? 난장판이 됐어. 진짜 난장판이 됐어. 술 먹고 뭐. 그러나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큰 믿음 하나님 그리고 나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딸이 당신에게 돌아오던 오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큰딸이 하나님께로 술, 담배, 술, 커피로부터 시작해서 담배, 술, 마약을 다 거쳐서 결국 아빠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스스로의 순전히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까지가 무려 16년이 걸렸어. 16년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대학도 졸업을 제때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끝났습니다. 나이는 방년 36살. 아셨어요? 예? 근데 얘의 신앙은 뭐예요? 다 바랐었어.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감옥에까지 뭐예요? 갔다라는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스승치 않고 뭐예요? 받아주신 분이다. 자, 이걸 안 갖죠.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응? 요새 저하고 걔하고 뭐요? 말하면 제일 잘 통해. 도 같았어요. 참, 충분히. 아, 걔가 얼마나 성질이 나쁜 애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남 나쁜 얘기 처음처럼. 응? 아,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자유 선택해서. 사망을 선택하지 뭐요? 않겠다는 거지. 자기는 항상 생명이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 자녀들은 전부 뭐요?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 나오고 이래서 뭐 JP 몰간에 취직을 하고 뭐 몰간 스탠리 뭐 어쩌고. 아직도 하나님을 뭐요? 몰라. 같은 나이에. 같은 나이에. 누가 먼저 될게? 누가 먼저 진짜 성공할게? 우리 세상 기준 아니고 하늘 기준으로.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결심인데 이거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 길을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뭐요 실제로 느낄 수 있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아픔을, 우리는 무조건 뭐 살이 찢어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뭐 예수님의 막 가슴이 뭐 메어졌겠죠 하는데, 그거는 문학적인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미어지는 것을 나도 뭐요? 미어져 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는 루스벨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뭐든지 뭐 제한이 있고 선을 그어놔야 되고 이 이상 넘어가면 쳐야 되고 벌 줘야 되고 예. 그게 뭐 전부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다룰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렇게 다루시지를 뭐요? 않으신다는 게 복음이다 이겠죠. 알겠죠. 자, 이래야만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로운 존재구나 나는.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딱 와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안 줄 때는요. 결국은 자유를 안 주는 시스템은 누구의 시스템이요? 그 사단의 시스템이요. 자유를 안 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막내 아들이 예? 막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술 먹겠다 그럴 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이 얘기를 하면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거야. 아빠가 아무리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이 말은 아빠가 이것은 내한테 선택의 자유를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을걸?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전부터 술을 먹기 시작 뭐요?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서 찢어진 내 딸이 술을 뭐요? 먹기 시작했어. 나 16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게? 그거를 뭐요? 그거를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을 뭐요? 아빠를 말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해 준다는 것. 그것이 멋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뭘 배웠냐 하면, 그래,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이런 상대로 뭐요? 알고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안 될 것도 아는 내가 이렇거든요. 왜? 숨길 것이 뭐요? 하나도 없는. 왜?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뭘 숨겨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술을 먹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 보통 자유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서 제가 하하. 야. 그러면요. 여러분,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만약 녀석이 술을 먹으면서 아빠한테 들킬까 봐 들키면 안 되는데 숨어서 먹으면은 이상하게 더 쾌감이 납니다. 알겠어요? 자, 요것만 하나 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요것만 하나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뭐냐면 중독이 생겨. 중독이라는 것을, 그래서 몰핀 아편 주사도 환자로 하여금 아편 주사 병을 탁 걸어놓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딱 걸어놓고 환자가 통증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한테 요새 거의 대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절대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이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 이 아편이란 건 너무 몸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당신이 참 이거는 참을 수 뭐요? 없다 할 때만 당신이 결정을 해서 이거를 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똑똑 떨어지거든. 혈관으로 들어가잖아. 그렇게 하면요, 절대 중독 현상이 아니라. 왜? 내 선택으로 내가 맞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사가 아면 안 됩니다. 하루에 두 번 만나. 두 번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아편 맞는 시간이 올 때까지 뭐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줘. 그래서 아편이 딱 들어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막 아편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뭐예요? 필요할 때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도 이 정도면 됐어. 꺼버리고. 그러면은 막 기다리고 막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새 과학자들이 중독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어요?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좋다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파민. 도파민. 그래서 이제 이 뇌에는, 우리 뇌죠, 그렇죠? 뇌. 뇌 안에는 기쁨을 만드는 회로가 있다 그랬죠. 여기 회로가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네, 안쪽입니다. 여기에 있는 뇌신경세포에서 이런 빨간색 물질을 생산해내는데 이게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이 이 세포에서 생산, 뇌세포에서 생산되면
황홀해.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뇌세포들이 어떤 파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가서 뭐예요? 땡겼는데 돈이 뭐예요? 와장장장 나왔다는 증거 탁 들어오면 그 신호가 일로 옮겨지면 도파민이 팍 나온다. 아시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도 여기다가 보내는데 여기 무슨 신호? 이 신호가 다 전기 신호 아닙니까? 뇌파니까 돈 나왔다 하면 그게 결국 여기서 뇌파가 되는 거니까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안테나를 다 꽂아가지고 외부로부터 꽂아서 외부에서 그 전파를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 전파 켜져 쫙 일로 자기 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를 여기 이제 여기 안테나가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 외부에서 이 전파를 보내. 전파가 딱 보내면 뭐가 나오게? 도파민 나와. 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구멍 뚫었는데 구멍만 딱 들여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그럼 구멍 딱 들여다보면 막 기분이 좋아. 그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구멍 보면 탁. 그러면 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게? 구멍 들여다보는 것에 중독이 돼. 아시죠? 그래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뭐요? 구멍만 착. 기분 좋으려고. 이런 현상이 중독 현상이라는 것이다 라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이거하고 선택의 자유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은 선택의 자유를 안 줬다가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하고 싶어 죽겠는 것을 아빠 몰래 뭐요? 탁 한번 했을 때 쾌감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전파를 보내는 존재가 누구요? 사단이지. 선택의 자유를 안 줬을 때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아빠한테 술 먹는단 말 못해. 술 먹었다. 우리 아빠가 선택의 자유를 준다 하지만은 술 먹은 걸 아마 이건 나 쫓아낼 거야. 그래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아빠가 있어서 못 먹다가 아빠가 드디어 뭐요? 외출했어. 그때 싹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 맛있게? 사단이 전파를 보내서 뭐요? 도파민이 굉장히 나오게 해줘. 사단은 이제 뭐요? 아버지하고 이 딸의 관계가 뭐요? 하나님이 개입한 관계가 아니잖아. 자유스러운 관계. 그러면 이 딸은 누구 편에 속해 있는 거요? 사단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면 안 되죠. 아버지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벌써 이 딸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아버지는 내가 술 먹는다면 쫓아낼 거야. 벌써 아버지를 잘못 아는 거야.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중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얘기요. 그래서 뭐 늦게 배운 도둑이 뭐 밤새는 줄 그 도둑놈이 나중에 도둑질할 필요도 뭐요 없는데 도둑질한 거예요. 왜? 들킬까 봐 하다가 드디어 다 훔치고.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해요? 또 한번 누구 나와요? 탁 누구 담 넘으면 어떻게 해요? 탁 나왔을 때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도파민 탁
뭐 무엇을 훔쳤냐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아니고 도둑질에 중독이 됐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줄 때 정당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14살 때 오토바이를 타겠대. 오토바이를 사달래. 자기는 오토바이를 선택했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택, 네 선택을 아빠는 네가 오토바이를 탔으면 좋겠는데 네가 꼭 타겠다면 나는 막을 수가 뭐요? 없다. 그 사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아빠는 너의 선택을 막지 않지만 않는데 너도 아빠의 선택을 막지 않아야 된다. 아빠는 무슨 선택을 했냐면은 너한테 오토바이를 사주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다. 그것도 너가 뭐라 그러게? Okay, I understand. 뭐 유감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왜? 선택의 자유를 서로서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원칙이니까. 뭐 아빠의 선택이 그렇다면 그 녀석 가만히 있더니 오케이. 그럼 아빠 아빠 돈으로 안 사면 결국 내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알바를 해가지고 벌어서 갚을 테니까 좀 빌려주겠냐. 그래서 그것도 난 선택 못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자기가 좀 참고 내년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예요?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아빠는 막지 않겠냐? 안 막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공의로운 아빠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맙대. 그래서 1년 후에 뭐예요? 샀어 이 자식이. 그래서 아빠 나 샀어. 그래서 이야 가슴이 막. 그러나 이미 선택의 자유를 죽였다고 뭐요? 근데 이제 저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아빠 나이가 타고 나가는데 아빠 막지 않지? 아니야 내가 약속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자식 나 팍 끌어안더니 뭐예요? 아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타지 말라는 오토바이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과 아빠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뭐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터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타고 나가더라고. 근데 마음 가슴이 막, 막,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죠. 우리 아들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2시간 후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소리가 다다다다다 하고 돌아오는 소리 나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도 뭐예요? 걱정을 안 하고 있다래요. 하나님께서 내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주셔서 성령을 보내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다다다 돌아오더라고. 재미있었어? 심이 탁 떼고 물었죠. 아빠 근데 있잖아 생각보다는 안 재미있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중독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너 타면 죽어. 너 타면 용돈 없어. 그러면 친구 집에 가서 타면 중독돼. 몰래 타면 중독돼.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시침이 딱 되고 그랬죠. 아 그래 그럼 타지 마 이러면 또 얘가 또 뭐요 중독될까 봐. 뭐 처음 타서 그렇겠지. 조금만 더 타봐. 완전히 자기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저기 이틀째 타고 3일째 타더니 아빠 나 괜히 산 것 같아. 와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아빠 저기 신문 광고 좀 내줘. 그래서 그거 800불 해주고 샀는데 예. 그래서 제가 1000불에 광고를 냈어. 이 녀석이 잘 닦아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1000불 딱 내놓고 사더라고. 그래 돈도 벌고 오토바이도 한번 뭐요? 타보고 한도 없고 뭐요? 원도 없어. 한이 있고 원이 있으면 중독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착하게 교회 안에서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살다가 아차 하고 나쁜 짓에 빠지면 중독돼.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뭐요? 힘을 기르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선택의 자유입니다.